안녕하십니까. 7월 11일 목요일 신양수산입니다. 오늘 안강망 세척, 장망 투척, 천여상 자입판 접수되었습니다. 민어가 많진 않네요. 민어하고 병합배 한 척씩 있고 자망이. 안강망이 접수가 세척이라 했는데 세척이 좀 더 돼 보이네요.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. 그저께 이제 바람 불어서 물대상으로는 좀 조금 좋고요. 토요일날 조금입니다. 토요일 아마 월요일까지 물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병어하고 D 하나짜리 최근에 30마리 들었습니다. 30마리인데 손가락 3개. 겉에는 크고 속은 조금 자라요. 참고하십시오. 이 두 개짜리는 약한 삼지 덕자. 반댕이 소모 젓갈령이네요. 이쪽도 젓갈령 생선들 덕자하고 병어, 민어. 민어가 조금 올랐습니다. 큰 것들은 단가가 좀 있고요. 어제 저희 한 마리 7kg 때 이랬는데 조금 있었어요. 그러니까 찬란에는 있고 고기는 없고 그래서 이거 젓갈용. 바람 불어서 고기를 많이 못 잡았네요. 쫙 끝배도 갈치 조금 있습니다. 이 하나짜리하고 두 개짜리 사료용 젓갈용. 젓담때 이런 것도 괜찮죠. 자랭이 장거 덜 담아진 거 중간짜리 큰 사이즈 3단병어하고 진짜 다학대 양 많은 것들이네요. 30미 이상씩 되고 여기가 30미 어깨하고 각자 다학대. 네, 그 정도면 해요. 이 정도입니다. 현재는 그저께 바람 불어서 보통 하루나 이틀 후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. 내일은 다시 또 좀 물건이 있길 바라봅니다. 요즘 갈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예사롭지 않아요. 맛있습니다. 지금 열 먹어서 고기들도 부들부들하고 그저께도 저희도 몇 마리 졸여서 먹었는데 부들부들 맛이 좋아요.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갈치, 병어 총량은 많지는 않다. 연휴 장마에 지금 뭐 전국이 난리네요. 이렇게 길어진 장마 정말 오랜만입니다. 비 조심하시고요. 어르신들 특히 외출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. 갑자기 막 소나기도 무섭게 오니까. 자,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.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.